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조 페스, 노엘 갤러거, 게리 클락 주니어, 닉 발렌시, 톰 델론지, 잭 캐서디 이 전설적인 뮤지션들의 공통점은 에피폰의 카지노를 즐겨 사용한 연주자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세미 할로우 바디와 유사하지만 바디 안쪽에 센터 블록이 없는 신라인 풀 할로우 방식으로 제작되어 특유의 공명성을 지니고 있으며 솥밥 픽업이 장착되어 개성 강하고 쉽게 잊혀지지 않는 특유의 사운드를 완성합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에피폰과 에피폰 USA에서 제작되는 카지노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제가 정말 다양한 기타를 사고 팔았지만 가장 많이 사고 팔았던 기타가 바로 에피폰의 카지노입니다. 저한테 있어서 정말 애증의 관계. 정말 사랑하지만 미워할 수밖에 없고 미워하지만 다시 구입할 수밖에 없고 정말 매력적인 기타였는데 오늘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USA, 에피폰 USA 카지노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두 대고요.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에피폰 카지노고요.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에피폰 USA 카지노입니다. 일단은 외관도 좀 다르죠? 네.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르고 이 잡았을 때 느낌도 실제로 다르죠? 확실히 다릅니다. 혹자는 아니 에피폰이 무슨 400만원이야 얘기를 하시겠지만 오늘 사운드를 틀어보시고 카지노의 진가를 아는 연주자라면 왜 이렇게 가격이 책정이 되었는지 좀 뒷판 한번 화면에 잘 안 잡히겠지만 와, 이게 이 나뭇결이 그러니까 그 여러분 이제 뭐 저희 지금 연주나 뭐 이렇게 사운드 들어보시기 전에 네? 아마 카지노에 대한 헤리티지를 아시는 분들은 무릎을 치실 거예요. 네. 와 진짜 이제 USA가 나와? 여러분 원래 에피폰이 뭐의 명가입니까? 원래 이 그쵸 칼로, ES계열 ES계열의 사실 명가였어요. 근데 이제 깁슨과 원래 아치탑 전쟁을 네, 펼쳤던 그런 브랜드인데 이제 사실 현대에서 있어서 이제 기타에 뒤늦게 관심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라든가 혹은 이제 어린 친구들은 에피폰은 깁슨의 이제 하위 브랜드라 물론 실제로 그렇죠 현재는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었고 맞습니다. 그냥 정말 좋은 깁슨과 다이다이를 뜨던 그런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에피폰의 카지노가 가지는 이 상징성은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래서 에피폰 카지노를 어떤 식으로 구매를 많이 하냐면 뭐 이제 줄리아 드림의 박준영 씨도 이제 그렇게 샀는데 재팬 맞습니다. 에피폰 카지노로 구입을 합니다. 그다음에 픽업을 바꿔요. 픽업을 업그레이드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실제로 해외 유튜브도 보시면은 대부분 다 에피폰 카지노 재팬을 그런 식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진정으로 그 카지노의 사운드가 완성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웬걸 USA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또 하나 사담을 드리면 제가 오늘 이 카지노를 진작에 저기 오후 지금 현재 시각은 밤 11시를 향해 네. 가고 있는데 제가 오후 5시쯤에 오늘 시연 촬영했어서 연주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정보도 없이 일단 기타를 받아서 연주하는 입장이었어서 그냥 받아서 에피폰을 쳤는데 치고 나서 제가 최 PD님께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거 에피폰인데 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그랬더니 이거 USA야? 예? USA라고요? USA 에피폰이 나왔어요? USA 에피폰 카지노가 이제 나오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봤더니 아 그렇지 이게 내가 알던 에피폰 소리가 아닌데 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 귀가 역시 막히는 아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진짜 에피폰이 돌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가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드디어 USA Epiphone 가죠. 아, 가보죠. 아, 좋네요. 저는 솔직히 일단은 뭐, 형님 제가 요 말만 할게요. 네. 미안하다. 아, 미안한데 너가 나쁜 아이가 아닌데 너는 잘못된 게 아닌데 너무 진짜가 나타나 버렸다. 너무 좋네요. 아 이거는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이전 회사를 다닐 때 중국에 네. 출장을 갔습니다. 네. 중국에 출장을 갔는데 저녁에 시간이 남아서 저희 직원들끼리 모여서 하드락 카페로 갔어요. 호텔 네. 근처에 리얼 하드락 카페가 있어서 갔는데 신청곡을 어떻게 봤냐면 로컬 밴드가 거기서 스테이지에서 신청곡을 봤습니다. 그러면 10곡 들어오잖아요. 10곡 다 해요. 오, 린킨 파크도 나오고 본조비도 나오고 보컬은 두 명이에요. 약간 이제 그로울링을 하는 보컬이랑 그냥 이제 깔끔하게 팝적인 보컬 두 명이 있는데 밴드는 그대로인데 신청곡을 받는데 다 나옵니다. 유명 음악이 그냥 신청곡 받은 게 그 자리에서 다 나와요. 레퍼토리가 엄청난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건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이 친구로 사운드를 들었을 때 오 진짜 가본 적은 없지만 60년대 혹은 70년대 영국 클럽에서 펍에서 연주를 듣고 있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이 친구를 듣는 순간 얘를 확 듣는 순간에 아 이 친구는 약간 다른 나라의 하드락 카페구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살짝 들었고 이 USA 에피폰의 위력을 사운드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처음으로 했냐면 유일한 기타인 것 같아요. 에피폰을 가지고 있는데 사운드로 깁슨의 어떤 기타와 비교해도 절대 죄지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완전 다르죠. 압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 최초의 에피폰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타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플레이어스 가이드가 방송 순위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뭐 335, 35 네. 시리즈도 했고 뭐 이게 그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기타고 저는 이거 아마 제 생각에는 솔직히 저도 너무 욕심이 나고 이게 멋있네요. 저는 근데 와 진짜 오랜만에 진짜, 기타 펌프가
말도 안 되게 오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USA 카지노, 그러니까 지금 제주에 대부분 다 보면 재팬 카지노. 맞아요, 맞아요. 어. 뭐 근데 재팬 카지노인데 좀 옛날 거. 뭐 맞아요, 맞아요. 나름 막 그래서 막 아끼면서 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 에피폰이 그 소위 말하는 엑스밥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 원래 맞아요. 근본이 있는 브랜드고 깁슨이랑 다이다이 떴던 브랜드인데 그 중에서 원탑이 카지노였거든요. 와, 나 아까 치는 내내 소름이 계속 맞아요. 돋았어. 이 깁슨의 ES330이 있다면 에피폰에 카지노가 있었는데 이 저는 만나봤던 ES330보다도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 상징성이 있는 기타잖아요. 사운드 자체도 너무 매력적이고 아, 듣는 내내 정말 소름이 계속 돋아서 그 이 말을 꼭 하고 네. 싶어요. 분명히 아마 이런 댓글 다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순간 놀라서 에피폰이 무슨 400이야? 뭐 아니 그거보다 그래도 깁슨 살 거잖아요. 뭐 아니면 혹은 뭐 아, 저는 근데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거는 달라요. 여러분 다릅니다. 진짜 완전 이거는.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에피폰 하면 카지노 하면 에피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는데 깁슨인 것보다 이렇게 생겼을 맞아요. 때는 에피폰이에요. 에피폰이죠. 그 다음에는 물어보는 거죠. USA야? 아 재팬이야? 아 인도네시아야?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USA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재팬이면 오야 너 재팬이야? 와 되게 좋겠다. 근데 USA야? USA야가 나왔어요. 와, 아, 이거는 정말 다른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매력이 엄청납니다. 물론 이 오리지널 에피폰 카지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적인 기타예요. 제가 정말 수도 없이 사고 팔고 했거든요. 이 정말 까다롭긴 하지만 이 에피폰 카지노에서만 나는 사운드 자체를 완벽하게 재현을 하고 있고 하지만 진짜가요. 이 친구는 정말 넘사 중에 넘사다 진짜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번 비교는 정말 재밌고 정말 소름이 계속 돋는 이게 정말 그 치면서 와 그래 이 소리 이 소리가 담겼던 거지 내가 아 그렇게 아니, 이렇게 나는 거구나 내정지가 확 오네요. 진짜로 이거는 아 정말 멋집니다. 정말 멋지고 저는 처음이에요. 깁슨보다 더 가지고 싶은 에피폰이 나타났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오셔서 외관부터 압도적이고요. 사운드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제 생각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 알아보신 분은 아마 예상을 다 못해서 모르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알아보시는 분은 아마 방송 나기 전에 이게 이미 품절이거나 아니면 방송을 보시고 뭐야 USA였어? USA가 있어? 라고 다시 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 다 에피폰 이렇게 하고 카지노 이렇게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 에피폰 카지노 그렇지 뭐 인도네시아겠지. 근데 전 뭐 가격 뭐야 가격 왜 저래? 그래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USA인 거를 알게 되시면은 아마 이거 제 생각에 그 바로 품절이에요. 마치 노엘 갤러거 3호가 그냥 저희가 리뷰도 못 하고 사라진 것처럼 맞아요. 뭐 다행히 리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멋진 사운드, 정말 감동적인 사운드였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고요.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